5개 낙찰이 된 겁니다. 창조나 창작을 완전히 새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봇입니다, 로봇. 그림 그리는 로봇. AI 아이다입니다, 아이다. AI 로봇이 AI 아버지로 불리는 튜링의 초상화를 학습해가지고, 대규모 어느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해 가지고 예, 이 아이다가 그림을 새로 그린 겁니다. 그 작품이 소드비에서 15억 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미술 시장의 신기운을 열었다 이렇게 하지만 예술 작품에 대한 신기운을 이럼들 연 사건인 겁니다. 이게 이럼들 AI 아이다 로봇인 겁니다. 엄청나죠. 이걸 이럼 15억에 산 겁니다. 글로벌 미술 시장에 새로운 경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미술 시장만 열린 게 아니고 예술의 창조성에 대한 새로운 경계가 이럼들 펼쳐진 겁니다. AI 로봇 아이다가 그린 앨런 튜링, AI 아버지의 초상화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 알리지지 않은 구매자로부터 15,800만 원에 팔렸다. 작품의 추정 가격을 훨씬 넘는 가격에 팔렸고 이 역사적인 경매는 글로벌 미술 시장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으며 인간 로봇 작품 경매 기준을 확립했다. AI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팅이 튜링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칼리지에 공부하던 시절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예5타 장의 그림을 그려냈다 그 앨런 튜링의 이름들 작품이나 아니면 뭐 초상화 같은 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AI가 자체적으로 여러들 그리는데 그냥 프린트 한 것이 아니고 AI로 이름 탑재된 그림 그리는 로봇이 휴머노이드, 예, 사람 모양의 이름 휴머노이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한 8시간 걸린 모양입니다. 이 로봇은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인간처럼 붓을 잡을 수 있도록 생체 공학적인 손을 이용해 그림을 직접 그려내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사 대신에 외과 수술도 앞으로 가능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클려 가지고 이게 이름들 이 아이다입니다. 아이다 <laughs> 좀 선뜻하죠. 예. 그림 그리는 로봇입니다. 이런 예. 예. 아이다. 그럼 이제 뭐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영상 제조 이런 게다 창조로 인정이 받는 거죠. 로봇 아이다는 그림을 그리는 로봇으로 최초의 로봇 예술가로 알려져 있고, 2019년 연구에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카메라와 내장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물을 관찰하고 작품을 구상합니다. 손은 생체공학교로 설계되어 붓을 잡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상화는 45분에서 1시간 15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뭐장작이니 이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음악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비틀즈 여러분들 음악을 학습시켜 가지고 ai로 이름 합성곡을 만든 것이 그래미상 후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존 레논의 목소리를 대사하 화제가 됐던 비틀즈의 마지막 싱글 now and then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 완전히 창작이라는 게새로 이름들 개념이 예. 이번 후보 명단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이름은 비틀즈고 now and then으로 28년 만에 다시 그래미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그게 지금 유명인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많은 영상이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 양반의 이름들, 음성이나 이런 걸다 합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뭐재해할 수가 있겠죠. 엄청난 거죠. 이? 인간 창작자만이 그램 이상에 대한 후보 지명 또는 수상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AI 요소가 포함된 작품도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창작이라는 것이 완전히 창조라는 것이 재해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병원까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의사 대신에 수술하는 것, 그 다음 병원에 각종 문서나 약품 등을 전달하는 그런 로봇, 이런 것을 체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사람을 대신에 작동하는 눈이 있고 자동화 가능한 휴머노이드가 있고 그다음 원격조정이 가능한 스마트 디지털 기기가 있으니까 그냥 수술할 수 있고, 병원 내 운반 작업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내시경 같은 거할때 여러분들 사람 눈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AI 도움으로 병을 놓칠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내용의 엔비디아가 지금. 힘을 다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제,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 여름 검사를 할 때, 아무리 숙련된 의사들도 20% 정도를 놓친답니다. 병을. 그걸 AI가 잡아낸다는 거죠. AI는 96%까지 정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를 의사가 하면서 동시에 이제 AI가 보조 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벌써 상용화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10년차 의사 실력을 갖춘 AI를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의사는 피곤하지 않습니까? 환자 수가 많으면은. 근데 이 AI 여러분들, 내시경 의사는 피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내시경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 상용화해가지고 파네요, 한 회사에서. 여기에 김경남 대표가 이끌고 있는 웨이미더라는 의료 AI 회사인 입니다 아주 정밀도가 뛰어나네요. 여기 보면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내시경 전문의보다도 우수합니다. 놓칠 확률이 거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20% 정도. 의사가 내시경으로 검사할 때 AI도 같이 검사합니다. 병변을 발견하면 알람을 통해 알려줍니다. 의사가 병변을 지나쳤더라도 그 자리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변 주변을 찍은 이미지도 보여줍니다. 예. 놓칠 확률은 3.9% 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사는 거의 20%입니다. 인간의사는 거의 20%. 예. 여기 보면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다가 내시경 검사 때 병변을 놓치는 비율이 확률이 21% 입니다. 그데 네. AI 여러분들 내시경 의사는 3.9%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여러분 소개했던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를,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수술까지 직접 개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대체가 될것 같아요. 이걸 거 서울대 의대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의 의료공급 증가율은 의료수요 증가율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거죠. 3.5 의료, 의료 공급 증가율은 의료수요 증가율은 1.3에서 1.6% 라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자본 투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ai로 탑재된 의료기기가 들어가게 되면 의료공급을 훨씬 더 많이 할수 있는 거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laughs> 무식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 가끔 가다 제가 이제 세상을 보면은, 야, 사람들이 무식하면 어떻게 하겠냐. 예. 아무리 봐도 할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AI 기기가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엔비디아나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노동 집약적인 의료 분야에 뛰어들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이런들 가속화되고 뭐몇 년이 걸렸던 것을 몇 시간만에 뭡니까 신약 후보군을 선출할 수는 있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총 의료 총 공급량은. 의사수 증가와 의료 기술의 진보와 의료 기기의 현대화에 비례한다. 그런데 국가가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총 의료, 총 공급약은 의사수에만 비례한다.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난리 법석을 지어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경제학을 조금이라 하신 분들은 y, q, 은 f, x, f, l, k, m 이런 거 기억 날 겁니다. 생산 함수. 총 생산량은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과 생산성에 비례한다. 그좀그 그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서울대 경제학부의 여러분들 김세직 교수가 분석해 보니까 10년 연 평균 총의료 공급량이 꼴은 3.5%, 뭐 3.6%가 그럴 겁니다. 총의료 수요 증가율은 1.3에서 1.6% 그지? 그러니 참 모르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로얄 블루님은 의대정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laughs> 중앙일보의 김세직 교수, 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나는 두손두발다 들었으니까, 그냥 논평하는 사람답게 예. 선택할 수 있는 거를 국민들한테 드린 거고, 예. 그 다음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기지 말고 공부 좀 하자, 공부. 공부해서 남주나 이야기죠. 공부하면은, 예? 50조, 100조 줄, 줄일 수 있잖아요. 공부를 왜안 하냐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공병호 TV는 다른 유튜브 방송과 좀 다르게 공부하는 TV지 않습니까? 공부. 나, 나도 공부하고 여러분들 공부하게 해서 여러분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왜 소개하겠습니까? 공부하자는 거죠. 공부. 공부 안 하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자, 이름 신조류입니다. 이름 세상 이런 겁나게 바뀝니다. 이름 아마존 엔비디아 이름 GPU가 워낙 비싸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 반도체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한 최선두, 최선두의 앤슬로픽사 클로드라는 이름들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든대죠. 아마존 자체도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투입한 돈을 투자한 앤슬로픽도 이런들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 엔스로픽사에 우리가 돈 투자할 때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한 gpu 써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미 상용화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도 자체 칩을 만든 겁니다 아마존이 워낙 이런 칩을 많이 썼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니까 자체 칩을 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가 다 자체 칩을 개발해가지고 이미 생산한 겁니다. 이번 협상은 엔스로픽이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 칩. 트레이디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투자할 거니까 우리 칩 쓰라는 겁니다. 엔스로픽은 엔비디아의 GPU를 선호한다는 것이 문제다. 아마존 칩을 사용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칩과 연결된 아마존의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의 쿠다만큼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비싸니까 자체 개발을 다한 겁니다. 이제 아마존 엔스로픽 이제 아마존은 엔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증가시켰네요.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 19% 여러분들, 증가시킨 거네. 네. 자, 자 여름 보시죠. 이 여름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네. 여기 이제 한 잡지에 Upstage란 회사가 있네요. 기업에 필요한 기술은 멀티 모다 아니고 풀스택 LLM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방송하면서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들 그냥 AI한테 맡기면 그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요약도 하고 그 다음에 논문처럼 이렇게 구조화도 하고 해가지고 문자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큰 PDF 파일을 여러분들 그냥 입력하게 되면 전부 다 문자로 분석해가지고 제공하잖아요?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법원에 있는 엄청난 양의 판례가 다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럼 질문만 던지면은 그냥 판례들 하고 이런 게다 여러분들 제공되고 그 다음에 성소하기에서는 어떤 종류의 판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답을 줄거 아닙니까? 그 기술이 다 개발돼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부터 예, 이 기술들이 PDF 파일이나 영상이나 이런 음성이나 이런 게 입력이 되면은 이게 광학 문자 인식 기술, OCR, 정보 추출 기술, KIE, 다큐먼트 파스 기술, DP, 예. 이런 것이 다 배경이 돼가지고 비디오나 이미지를 다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집어 넣으면은, OCR 기술이 다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텍스트로. 그리고 텍스트로 변화를 시켜준 것에서 중요한 정보만 추출해가지 하는 것이 바로 정보 추출 기술인 겁니다. 광학 문자 인식 기술 정보 추출 기술 그 다음에 뭐죠? 네. 유튜브 이런 동영상을 다 분해해가지고 1장 무슨 내용, 2장 무슨 내용, 3장 무슨 내용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구조화하는 것이 다큐멘트 파스 기술인 겁니다. 이런 기술을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선두에서가 이름 갖고 있냐? 이런 기업들이 이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예. 여기다가 AI의 기초 모델 LLM 이름 추가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 이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아,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보다. 회사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그 다음 문서자료를 다 여러분들 학습을 시키는 그런 종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겁니다. 여기 아마 이분이 아마 전문가 모양이네 OC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여기 나오네요. 미래는 공박사님이한 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AI가 5분짜리로 요약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가 이미 미래가 아니고 지금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 여러분들이 렇게 영상 한 내용을 그냥 이 뭐죠 유튜브 검색 AI에 집어 넣으면은 그냥 그대로 텍스트로 다분해 가지고 제가 음, 이렇게 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laughs> 그 기반 기술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항상 궁금한 거지. 그걸 어떻게 도대체 하냐. 엔지니어 대신에 대단한 것 같다. 이 기술인 겁니다. OCR 기술, KI 기술, 그다음에 DP 기술. 이게 여러분들 합쳐져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계속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럴까? 응? 무슨 기술 가져야 저렇게 할까? 한 단계 더 나간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이 주제가 나오면 훨씬 더 진보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요 이제 오늘 안 거죠. 아, 이게 OCR 기술이구나. 이게 KI 기술이구나. 이게 DP 기술이구나. 그 다음에 그걸 기반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여러분들 보도가 나오면 훨씬 더한 단계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에서 한국의 여러분들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는 겁니다. 이 젊은 분들. 이 젊은 분들이 다 그런데 뭐죠? 최전선에 서 가지고 뭐죠? 예, 세상을 지금 움직여 가는 겁니다. 기업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세계대전입니다. 이 고대역풍 메모리 전쟁에서 이름들 SK 하이닉스 가 성자가 된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는 대박을 이치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와 함께 AI 혁명을 가능하게 한 기업이 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HBM 3세대, 4세대, 지금 한참 많이 팔리고 있는 5세대 제품의 구조입니다. HBM 고대역풍 메모리라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GPU, NVIDIA의 GPU가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세대, 4세대, 5세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선을 보이는 6세대 제품은 예. GPU하고 이렇게 이름들 몸이 하나로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베이스 다이. 베이스 다이를 지금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5세대까지는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만들, 4세대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5세대에는 TSMC 대만 반도체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쌓아올리는 쪽으로 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몇 층으로 쌓아올리느냐? 지금 한참 팔린 게 5세대입니다. 8층, 12층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12층은 올해 10월부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최신 GPU인 블랙웰 블랙웰 제품을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겁니다. 12세대 그다음에 이제 곧 16세대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엄청나죠? 예. 이 엄청나죠? 이 DDR 이름들 납작 이름 눌러가지고 8층, 12층, 16층까지 쌓아올라 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블랙웰 제품입니다. 블랙웰 제품. 이 블랙웰 제품의 이름 중앙에는 엔비디아가 많은 GPU가 있고, 그 다음에 8개의 SK 하이닉스가 공급한 HBM이 있는 겁니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지금 여러분들, 대박을 치고 있는 미국의 최고의 시장 가치를 자랑한 3조 한 6천억 정도가 기록한 3조 6천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의 제품군입니다. 지금은 블랙웨을 여러분들 하반기에 출시하고, 내년에는 블랙웰 울트라를 출시하고, 그 다음 2026년부터 루비니라는 제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블랙웨에는 8개가 탑재가 됩니다. 8개가. 8개의 고대역풍 메모리 SK 하이닉스 공급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둘, 8개가 이런 공급이 되는 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에 s k i 이닉가 7조 정도 이런 매출을 기록한 겁니다. 8개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루빈은 6세대 HBM을 사용하는 최초의 GPU가 될 것이고, 루빈 g p u 에 HM4 8개, 루빈 울트라인 12개입니다. 그게 돈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엔비디아가 팔리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상용화되는 루빈 GPU에는 8개가 들어가지만 내후년에 여러분들 출시되는 루빈 울트라 한 16개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여러분들 버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왜 하냐? 이 반도체 분야를 보통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이름 소개하시는 분이 카이스트의 김정호 박사 교수신데, 그게 이제 오늘 h b m 에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글을 기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 단계 하는 겁니다. 고층 빌딩 구조 HBM에서 고속으로 신호를 보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D 램입니다, 그죠? 예, 지금은 8단, 12단, 12층까지 쌓아 올린 겁니다. 이 로직 다이 SK 하이닉스가 직접 생산하고 있고 다음 5세대 제품, 6세대 제품부터는 t s m c 를 받아가지려면들 이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1024개의 관통정극, 예, 위아래를 통하는 일종의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구조는 이렇게 돼. 이게 1242개. 예. 고대역풍 메모리는 단청구조의 디램을 이걸 그렇게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높아지면 안 되니까 이걸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두께를 줄인 겁니다. 단청구조의 디램을 여러 층 쌓아 올린 고층 빌딩 같은 구조입니다. 이 고층 빌딩을 오고 가는 엘리베이터의 역할을 실리콘 관통정극, TSB가 맞습니다. TSB를 어떻게 설계하냐가 앞으로 HBM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관통정극, 8층, 12층을, d 레임을 쌓아 올린 다음에 1024개의 여러분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정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김정호 박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김정호 박사가 한 단계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HBM은 초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과 생산을 위해서 있는 대규모 고속 저장 장치 역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별한 메모, 메모리 반도체 고 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때 저장 용량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것인데 8단 12단 16단 예, 앞으로 32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초고속 빌딩처럼 좁은 공간에 최대 용량을 내기 위해서고 초고층 빌딩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듯이 hba는 일종의 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이엘리베이터 같은 구조를 전문용으로 실리콘 관통전극 예. TSB, True Silicon b Buy. u 라는것이 여러분들 라틴을 겁니다. 아마 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라고 부른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하게 개발 경쟁을 불리는 HBM4, 6세대입니다. 수만 개의 TSB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hbm의 여러 용도의 tsb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처음 저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정보만 통하는 게 필요하다 했는데 정보 통용 tsb가 있고 정기 예. 통용 tsb가 있고 정기를 올려보내는 tsb 내려보내는 tsb가 동시에 또 있다는 겁니다. <laughs> 그거를 먼저 고속으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신호용 TSB가 설치가 되고 신호용 TSB를 타고 BC의 속도로 수직 방향으로 전달되는데 이후에 h b m 4 6시에 되는 GPU까지 총 2048개의 수평 연결선으로 신호가 쫙 갈린다. 2048개의 이름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마치 2048차선 고속도로와 달리는 것과 같고 다층 고속도로다. HBM4의 순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야 되는 만큼 TSB 개수도 함께 비해서 늘어나게 됐다. 자동차 수천 대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대량의 데이터가 빠르고 잡음 없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고난도 기술인 거죠. 참,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개판이지만 참,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 이러면 2048개를 까는 겁니다. 구멍을 뚫는 겁니다. h b m 은 이에 더해서 정보만 여러 통하는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이 전기가 또 통하는 TSB가 있어야 돼요. 전력 TSB. h b m 4에서는 6세대입니다. 더욱 큰 크기의 전류를 공급해야 된다. 이때 조금이라도 저층과 고층 사이 전압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 순간 정전 상태도 발생해서 안 된다. ai 작업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hum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제품의 신뢰성을 결정할 경우가 많다. 퀄리티 테스트 nvidia의 품질 검사할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하다. 전류가 돌아오는 길이 접지용 tsb도 예, 전기가 나가는 전력 tsb 전력이 돌아오는 접지용 tsb도 함께 설치된다. 반도체 접지를 잘해야 동작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접지용 TSB가 HBM4 전체 전기 시스템 안정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열 방출용 TSB도 다수 필요하다. TSB는 금속으로 채워져 있기에 열을 잘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HBM4의 TS는 다양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전화 얘가 TSB가 이런 들 정보만 전달한 TSB가 충분한 줄 알았는데 전력, 예, 그 다음에 접지용, 예, 열 방출용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마, 어마어마한 거죠. 엔지니어들한테 존경의 염을 검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AIS HBM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인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앞으로 HBM 위주로 전환될 것이고, hbm 성능이 ai 컴퓨터와 ai 서비스 성능을 좌우할 것이고 hbm4 6세대 에 의해서 hbm5 7세대 hbm6 8세대 시리즈도 해마다 개발될 전략이다. 이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예상되고 여기서 내년도에도 sk하이닉스 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6개월 정도 앞선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나죠? 이 시장에서 이러 한국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러들이 소위 AI 역사에서 큰 획을 끈 기업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를 도와가지고 AI 혁명을 가능하게 한 양대 축이 한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칭찬 받아야 될 것은 SK 하이닉스가 부도 상태에서 그냥 SK 그룹이 인수해가 정상화 시킨 회사란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기여를 한 거죠. 기업인으로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있으면은.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크게 기여한 겁니다. 단, 이혼소송은 좀 공정하게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정관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과를 왜곡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정하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어떻든 간에 SK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엄청난 기여를 한 것. 그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을 대중들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김정호 박사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 가지고 오늘 한 단계 더아이 TSB라는 것이 2048개를 전력용, 접지용, 방출용 그렇게 다 나누지구나 이 점을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어,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강구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기독교 양서를 꾸준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주해 예, 가장 성경 해석 고난도 이해를 필요한 요한계시록 주해를 김추성 박사께서 이렇게 펴낸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니까 가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킹덤 북스사에서 제시한 이 김동주 박사께서 만든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또 같은 킹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심혈을 교류했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헌신기,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다음에, 미국의 와일드 웨스트의 아주 대표적인 주인, 에리조나 답사기. 에리조나 답사기. 그다음 우리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는데, 좌파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가. 피해의식, 책임 회피하기, 그 다음에,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관념 이런 부분을 그 뿌리를 해석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예. 그 다음에 지난 4년간의 이런 노력들을 총집대성한 가장 큰 대한민국이 많은 분들이 외면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이 소위 공정선거가 허물어진 거 예. 이 도둑놈들 시리즈 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